시즌이 어제 경기 평택에 위치한 본사 디자인 센터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곽재선 KGM 회장은 KGM은 쌍용차에서 지난 2년간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기 위해 혁신을 다져가며 달려왔다며 그 결과 액티엔을 론칭했으며 이번 선포 시기 KGM의 또 다른 역사를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신차 액티엔은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올해 7월 디자인 공개 이후 사전 예약만 한 달여 만에 58,085대에 달해 창세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.